카드 보상. 와우, 배신. 첫 카드 배신 오졌다. 불 엘리트, 불 아니 엘리트 불. 전문성 탐문성 보스가 슬라임. 아카. 건물 플리 단투. 플리 쓸까? 단투 쓸까? 예비 고개 플라잉이. 무릎은 왜 자꾸 나오냐? 재생 포션. 뭐야? 무수한 무릎의 요청. 그걸 믿었음? 플레이니킹. 개꿀. 탄성 플라스크 이랬다. 독재. 덕지덕지. 여기서 소비가 안 나오네. 아니, 플라잉니 저거 왜 자꾸 나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무릎이 세 개라니. 체력 3 아끼는 게 낫겠다. 서술했네. 킹진까지. 슬라임이니까 화염 포션 쭉 들고 가서 끝냅시다. 뭐 플라잉이 계속 나와. 어쩌자는 거지? 수비 카드나 줄 것이지. 사물을
무릎팍 도전. 옹박. 옹박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다. 건무 전광석화 튕겨내기. 물음표. 대박. 포션 두 개 있어가지고 할만할 것 같고. 향로 개꿀. 불쾌 잔상 능지. 불쾌가 갓쾌. 10장인데 판도라 잼돌아 짠. 아, 플라잉 킥 또 나왔어. 미친 플라잉 킥. 히히카드 5장이 다 나왔네. 독발 2장 어떻게 쓰냐. 이거 수비 어디갔어. 네, 빨리 저거 카드 지우러 가야겠다. 오니킥 상점 상점 두 장 지웁시다. 다리 다섯 개 사일런트 희귀종. 제비 야 상점 앞에 딱 진치고 있는 거 봐. 미쳐가지고. 17대 독지 전광석화 맹독. 지금 딜카드가 필요한 게 아니죠. 스킬카드가 더 갖춰줘야 돼. 미친 플라잉 니킥 다섯 장 있어. 개 끔찍하다. 배신.
현바르기. 근데 뭐 니킥 있으니까 독바 쓸수 있겠죠. 배신 하나 더 쓸까? 무릎에 독 바르면 자기도 독 걸리는 거 아니야? 아, 맞다. 돈 너무 많이 썼네. 제거하자. 대단원요? 덱 24장이라서 쓰죠. 뭐쓸거 없지. 포션도 있고. 그냥 불쾌나 쓸걸 그랬나. 아, 무릎에 독 발랐어. 아, 님은 독 안 걸려요? 상으로 아깝다. 한 턴 더 갈까? 전문성. 전문성 대단원? 뭐 일단 뭐라도 넣어야 될것 같긴 해. 상점 가면 엘리트 가야 되니까 옆으로 가자. 아이 미친 진짜 이거 안 죽지? 20이지? 오케이. 아이 저 쓰레기 이벤트 저거. 저 이벤트가 제일 그지 같아. 압도 지울까? 펜터그래프다. 무릎에 독 바른 사일런트. 이걸 에너지 포션을 아니 미친 뭐 아니, 뭐야 이 시드. 무릎에 한 매 쳤나. 반사신경 지울까? 저거 도움 안 되는데. 버리기도 없지. 아 근데 작도 때문에 반사신경 꾸준히 버릴 수 있긴 해. 답은 프리즘 경로절 힘인 것 같다. 제트킥. 제트킥. 프리즘 경로절 힘. 똥 바르기 하나 더 해도 되지. 무릎 하나 뺄까?
마이너스 1 무릎. 안녕. 코리안 정탑 2번 과로 시드는 풀풀풀풀풀라라라라라이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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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다논이 핵심인데 모다논 말한 게 없죠 지금. 보스잡을 딜 뽑으려면은 독발을 들고 갈 거야. 연고는 쓰면 지워지니까 냅두고요. 독세력이를 지워놓을까? 사운드 언제 얼마나 아니 사운드 왜 이렇게 씹히냐? 모드 쓰면 이게 자꾸 씹혀. 후, 하. 이래도 대단론이 아닙니까? 파워포션이야. 배신 또 나왔어. 배신맨. 날카로운 사일런트가 배신이라도 해야지. 점탑에서 살아남는 법. 탈출구. 살아남기 시리즈. 신작. 첨탑에서 살아남기. 이거나 먹어라, 씨. 아야! 젠장. 이거 생각 못했다. 땡땡땡 땡땡땡 니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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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력화 강화되어 있네. 불쾌 강화일까 아니면은 독바나 작도? 아니 괜전 강화도 괜찮아 보이고. 아니 독바 강화자. 야 잠깐만. 아 닌두색 진짜. 아 BGM 날라갔다. 놀림 능지 유독. 놀림이 제일 낫겠구만. 아 어차피 그 전에 잡을 것 같긴 한데 능지 넣을까? 럭키 똥뿜기. 이거 대단원 뺏기겠다. 안 뺏겼다. 그래서 아, 쟤네들이 가져가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것도 없네. 괜전도 없네. 빠바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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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괜전 없지. 큰일 났다, 씨. 잠깐만. 아, 괜전 돌려줘요. 뭐야, 내 괜전 돌려줘요.
내 근전. 아, 근전만 안 뺏겼어도 이거 훨씬 수월할 텐데. 킹리오님 반갑습니다. 아, BGM 진짜. 머다논 발사. 일단 이거 끝내고 껐다 켭시다. 아, 이거 포션 서술해가지고. 찬성. 강화할 거 많지 않나? 괜찮 강화해야 되고, 찬상 강화해야 되고, 작도 강화해야 되고, 연금 강화해야 되고, 불쾌 강화해야 되고. 그래도 코스트가 역시 장땡이 아닐까? 코스트 미만 잡이지, 솔직히. 여기서 껐다 켭시다. BGM 때문에. 반구. 반구 집으면 너무 게임 재미없더만. 고집고 이벤트. 이게 모드 끄면 버그 안 나긴 하던데. 근데 컬러드 맵 모드가 너무 좋아. 이거 좀 저거 원작에 넣어주지. 컬러드 개꿀이잖아 진짜. 똥 바르기. 뭐다눈 아이고야. 이래도 머다논이 아닙니까? 배신 발돌림. 이제 발돌림 넣어야 되죠. 돈돈돈돈돈돈돈돈돈. 진짜다. 와. 진짜 좋네. 음성 인식 게임. 머다넌 이전에 1코스트였어요. 말이 됩니까? 이 게임의 추악한 밸런스. 아이 뭐 핸드에 무릎밖에 없어. 이게 손이여 팔이여.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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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로컨이나 합시다. 저거 잡아서 뭐해. 다음 전거자는 블리트. 이거 심장 가냐? 이거 심장은 못 갈 덱인 것 같은데. 그래도 블리트 잡을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라면 먹고 싶다. 아, 이응이응님 감사합니다. 맛있겠네요. 한 입만. 해시계다. 걔도 안 나오냐? 이제 무릎 좀 지워야 되지 않을까? 아, 무릎도 많은데. 저놈의 무릎. 내가 저걸 왜 저렇게 많이 집었을까? 그냥 나오니까 나오는 거 다 집었더니 감당이 안 되네. 아이 참네. 괜전 밑바닥이야. 집중 전문성이다. 아이고, 쟤도 체력 많으시네요. 저거 어떻게 잡음? 머머리 누가 키웠냐? 반사신경 봐. 이게 반사신경이지. 덱 조금만 더 줄어들면 될 것 같긴 해.
집중 강화 들어가고 고개 한 장 정도 집으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불타는 엘리트 잡느라고 강화를 못하는 길로 들어왔어. 그게 제일 아쉽네. 아이, 나 제비 넣을 줄 알았는데 제비 아까 썼네. 향으로. 어, 스네코의 골 독바. 어, 전략가. 행용합이구나. 아하. 어허. 망치 둥절. 전략가 필요 없겠어요. 상점에서 신성갑. 찬성. 현두미. 그래도 고기 있긴 해. 괜전 아까부터 왜 자꾸 매미장이냐. 저거 에이. 강화를 못하는 게 아쉽네. 엘리트 두 마리 볼까? 엘리트 두 마리의 상점까지. 어, 잠깐만, 나 그냥 걸러버렸네. 뭐 있었나? 아이, 그 친구님 후원 감사합니다. 나잖아. 암종 한 마리 추가요. 무검 작도 괜전. 이견전. 연금. 찬상. 튕겨내기 탈출구. 자, 이것 저것. 고기 각이다. 한 장 드로. 이걸 연고가 해냅니다. SD판인 것 같습니다. 전주. 제비가 맞겠죠? 이걸 탄플이 나와버리네. 아이고, 이걸 못 먹는다고. 이걸 못 먹는다고. 아니, 이걸 못 먹는다고. 아니, 그깟 심장이 뭐라고. 어차피 심장 가서 죽을 건데, 그냥 크림 먹어버릴까? 의장 크림 호로록 해버릴까?
어차피 심장 가서 죽을 텐데 이걸 가야 되니. 죽어도 심장에서 죽을 수 있기를. 심호흡의 시계냐, 한장 제거냐. 아, 연고 저거. 다인공물드 저거 잡아. 응, 향로야. 개굴. 향업진. 연금을 쓰는 게 낫을까? 왜 화상? 망했네. 슬더스엔 못하겠네 이제. 팬입니다. 잘하세요. 슬레이더 스파이어. 요거를 이번에 돌려놓으면 화상을 안 봐도 된다. 향로까지 쓰니 완벽하다. 실로 완벽하다. 쓸수 있나? 내장이 있어야 되지. 흉. 비라손이다. 이작도 작작 미라손인데. 그리고 흑우새가 나오게 되는데. 머미손 이작도. 이번 턴에 향로구나.
다음 턴에 양로니까 이번 턴에 잡아야지. 근데 핑핑이 저 턴에 안 때릴 수도 있는데. 뭐 근데 때릴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갓잿비 아 펜타그래프인데 근데 3밖에 못 참. 아 또 서순할 뻔했네. 아 그건 제 잘상입니다만. 으아 망했다. 달팽이 진짜 싫어. 사일런트 꼬만 괴롭혀라 달팽이 놈아. 다음 턴 귀집비도 있고 불쾌도 있네. 일단 다음 턴에 대단원을 쓸 수 있긴 한데. 저 드로우 감수지. 그럼 뭐 쓰네? 그지 같은 거. 아 때려야 드로우 감수고 안 때리면은 3종 세트. 집중 불쾌 하자. 집중 불쾌. 집불. 뭘 버리냐? 잠깐만 계산해보자. 일단 집불을 해야되고 집불 대단원 귀집 요렇게 가나? 저거 지금 처음에 6댐이니까 2올라서 몇 댐이야 저게? 어쨌든 집불 귀집이 쓸 수 있죠. 7 곱하기 3 시작인가? 그럼 지금 9니까 집불 해도 데미지가 들어오긴 하네. 그러면 차라리 귀집이 남겨놓고 구르기를 쓸까? 나머지 한 장은 독바 쓸까? 연금? 아 구르기 쓰자고 했지. 달팽이 진짜 보면 볼수록 극혐이네. 내장 써야 되니까 독바 연금. 잠깐만 미라손이라서 탄플까지 되네. 어쨌든 탄플 있어서 상대하기 편하네. 이거 아무것도 쓰지 말고. 달팽이 진짜 싫다. 그래도 이렇게 템플로 잡아야지. 귀집이 들고 오고. 잡았네. 고기가? 네, 고기가 지금 몇이야? 38? 8댐 맞으면 되네.
있습니다. 이러면 7뎀이잖아. 그리고 다음 턴에 쟤 죽었고. 단 하나. 달팽이는 쉽게 잡았네. 고마워요 탄성 플라스크. 이거 뭐 써야 되냐? 독바 괜전 요정도 써야 되지 않나? 작도는 좀 그렇고. 잿불 여기서도 써야겠네. 괜전이 써야 집불을 쓰지 않을까? 아이고, 서순했다. 그러면 지금 쓰지 말까? 아니면 그냥 이 깎아놓을까? 발놀림 잔상 다 들어가면은 그래, 이렇게 하자. 발돌림 잔상이면은 뭐 좀 세다. 근데 발돌림 잡아놓고 연타 아닐 때 발돌림을 쓰자. 세구세, 왜 이렇게 세냐? 아, 작도 핸드 엄청 꼬네. 근데 쟤 지금도 힘팔인데 더 올리면은 감당 안 될 것 같고. 독바 작도가 사람 힘들게 하네. 괜전히 제비를 짓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번 턴부터 해시계 볼 수 있고 잡다한 것들 다 처리할 수 있죠. 채팅창 도배하지 마세요.
템플 써야 되지 않나? 그깟 대다돈이 중요할까? 아니야. 그딴 대다돈은 중요하지 않아. 참 크리티설. 그깟 대다돈이 좀 중요했던 것 같긴 해. 지금 보니까 좀 중요했던 것 같네. 아무튼 잡음. 물음표에서 3점이 나왔습니다. 골드가 있음에도 프리즘을 사지 않았습니다. 프리즘단이 실망합니다. 네, 빨간가기둥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프리즘단은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1881. 아, 자, 여기서 죽읍시다. 누구나 못 깰 거란 건 알고 있지.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없지 않을까. 독사, 작도, 발돌림. 프리즘 있을 때 판도라나 아스트롤랍에 집어도 모든 직업 다 나오나요? 아니요. 카드 보상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더 쓸 일이 없겠죠? 와우. 언빌리버블. 향로야. 아니, 저도 이딴 걸 줘요? 창방도 근데 적어주지 않나? 창방도 포션 주지 않나? 스네코 포션 너무 쓸모없어. 다음 턴에 막을 쓰려면은 제비 하나만 있어도 되는구만. 여기서 집중 전문성 들어가면은 집중 탐플만 하면 되겠다. 아이, 제가 힘 깎아요. 불쾌한 참. 아니, 이걸 표창을. 아니, 표창 어디다 써요? 총매다.
흠토레 스팅 템플 총매가 이걸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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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빠 답 없지 않나. 일단은 템플 걸어놓고 튕겨내기 들고 하고. 근데 이거 깨진 못하지. 깨진 못하는데 무력화도 잘 나네. 아직도 잔상이 안 나왔다고? 야, 규즈비가 전턴에 나왔어 지금. 서순 봐라 진짜. 지금 불 켰으면은 제가 풀거든요. 힘 4반 깎으면 되는데. 아, 됐어. 지금 쓰자.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들고 있고 스테로이드 먹고 때리고 그 다음 향로임 아주 희망적입니다. 깼다. 이걸 깨네. 킹걸 갔네. 이걸 깨네. 어떻게 깼지? 어떻게 이겼지? 깼다. 따따따따따따. 심장 허접색. 대단원 짠. 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스네코, 오, 호로록. 와, 전문성 0코스트. 와, 무릎. 와, 대단원. 0 데미지. 와, 0 댐. 0코스트 0 댐. 이번에도 판도라가 다 했네. 진짜 플레잉이 많이 나온 시대였다.